자기랑 나랑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해봐. 부부잖아. 어, 우리 부부. 부부인데 자기가 한 달에 400만 원 실수령 받고 나도 한 400만 원씩 벌어. 우리가 월 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돼. 우리 한 둘이서 아껴 쓰면 얼마 선 쓰면은 좀 나머지는 모을 수 있을까? 우리 둘만 있으면? 어. 300만 원? 300만 원 쓰고 나머지 500만 원씩 주식을 사 모은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그 주식을 가서 사서 모으는 거야. 연리 15%로. 20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 아 이거 못 맞춰. 그냥 아무 숫자나 얘기해 그냥. 100억. 100억? 75. 근데 이게 만약에 연 20%면 얼마일까? 100억. 그럼 한 150억 넘어가.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 낼 수 있거든. 그 패턴만 알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와. 너무 큰 찬스가 있을 때 와. 그런 종목 좀 싫었는데 그런 게 한 50% 100% 딱 수익 나면서 자산이 한 번씩 빡빡 점프업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됐어. 우리 그룹에서는 다 그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뭘 사야겠어? 이거. 배당 주는 거. 배당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이걸 알려주면 이거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거 해가지고 내가 돈 벌기 어려워지 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알려줄 수 없지 않다. 다 알려줘도 돼. 알려줘도 어차피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줘 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우리만 아는 어떤 회사를 찍어야 되냐면 매출액이 꾸준히 느는 회사.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매출액이 꾸준히 느는 회사. 아, 복잡하게 ROE니 뭐니 뭐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영업이 꾸준히 느는 회사. 회사가 커지는 회사. 그리고 산업 섹터가 있잖아. 트렌드에 역행하지 않는 회사. 예를 들면은 트렌드에 역행하는 회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A4 용지 같은 회사 같은 거지. 문화용지. 그 문화용지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휴지 같은 거 생활용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좀 다 섹터가 달라. 예를 들면 골판지 같은 회사는 점점 골판지 사람들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런 회사 중에서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그다음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는 회사 그런 걸 사야 된다는 거지. 골판지 앞으로 계속 뭐 새벽 배송도 하고 뭐 심야 배송도 하고 하면서 늘어날 거 아니야. 문화용지 점점 줄 거 아니야. A4용지들. 그 문화용지에서도 승자독식이 나오고 문화용지 하는 회사가 또 주가가 엄청 싸면은 또 살만할 수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이 선택해야 될 종목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매출액이 우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그 다음에 판관비 영업이익은 회사가 어떤 전략을 피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익은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야. 그럼 적자 나는 회사 뭐 이마트 적자 내면은 빵이어야겠네? 아니야. 거기서 판관비 줄이면은 다시 또 이익 낸단 말이야. 그 규모를 보면 돼. 시장 규모를 갖다 이런 회사를 찍으면 돼.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 사라는 게 아니야. 내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나이스 DMB라는 회사. 형도 사지마 이런 사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나이스 DMB라는 회사가 있어.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편이야. 근데 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갖다가 90%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갖다가 전세상 몰빵을 쳤어. 근데 10% 확률로 회사가 잘못된 거야. 그럼 나 어떻게 돼? 거지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90%의 확률이 있는 회사를 갖다가 10개를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돈 벌 확률이 올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했는데 다 망할 확률은 있잖아. 10%의 10승이야. 0.1의 10승이라고. 0.00000000001 되겠네. 거의 0의 수렴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성공시키면 로테이션하고 성공시키면 로테이션을 하는 거야. 이거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그걸 하고 있어. 전업 투자자들도 그걸 하고 있어. 근데 내 방송은 전업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전문꾼들이 내 방송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뭐 때문에 내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꾼들이 막 몰려와 있어 여기는. 근데 사실은 내 방송은 주식을 잘 모르던 사람이 주식이 좀 친밀해지고 어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거를 깨달은 다음에 바른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주식을 안 하거나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종목이야. 전업 투자들은 뭐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시장에서 트렌드에서 맞는 종목도 이제 이익이 확 난 것 같다가 좀 더 집중해서 해야지. 좀 더 집중해서. 아니면 자산가들한테 내 방식이 맞는 거지. 직장인이나 자산가들한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눠가지고 10종목을 갖다가 그렇게 내가 앞으로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 회사를 갖다가 계속 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연 10에서 20% 나와. 그러면 우리가 20년 뒤에 거의 100억 부자가 되는 거야.
되겠지. 실제로 이게 됐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맨날 카더라 카더라에만 믿어서 그렇지. 이번에 무슨 뭐 법원 한 사람 와이프 돈이 왕창 많은데 와이프가 그랬어. 자기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돈 버는 사람 많다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돈 버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그 말이 맞아. 끼리끼리 그 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었다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아 저 중산층이에요 뭐 그러지. 어쨌든 그래. 그리고 꼭 깨진 사람들이 자기 탓을 안 해요. 아 내가 무식하고 내가 허튼 짓 했다가 내가 주식에 돈 잃었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꼭 보면은 주식이 나빠서 그래. 주식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아니지. 주식이 얼마나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뭘 하면 안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면 돼. 첫 번째 뭐냐면 잡주 사면 안 돼. 잡주 뭐냐면 돈 못 버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돈 못 버는 회사 무조건 제껴야 돼. 그리고 그 네이버 보면 네이버에서 요즘 유행 타는 종목 뭐 있잖아. 검색어 상위 수준 있잖아. 사람들 막 쏠려 있는 거 있잖아. 이거 피해야 돼.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아, 큰 좋은 재료다 막 하면서 종목 얘기하잖아. 그거 피해야 돼. 그런 것들만 피하고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이런 이걸 사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면 BRC 같은 종목 있잖아. 나 없어. 이 종목 없어. 주가가 바닥일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이런 거 조금. 뭐죠? 왜냐면 이 회사가 자산이 엄청나게 많거든.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산이 많은 회사들이 결국은 배당해주게 될 거야. 그게 10년 될지 20년지 30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해주게 돼 있어. 점점 조금씩 조금씩 압박이 올 거야. 그리고 막 실적 같은 꾸기는 회사들 있잖아. 그렇게 못 꾸기게 될 거야. 점점 그렇게 바뀔 거야. 그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나중에 길어지니까. 그런 회사도 있잖아. 이 회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치하고 가격하고 괴리가 벌어지는 회사들 있잖아. 이런 걸로 깔아놓는 거야. 나 10종목도 나는 뭐 잘 모르겠다. 그냥 20종목 쏴. 그 아니면 한 50종목 쏴버려. 나는 그걸 좀 더 줄이지. 줄여서 비중 많은 거에다 좀 더 싫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 두세 배, 네 배 이렇게 간다니까. 몇백 프로씩 간다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점프업되고 바뀐다니까. 우리 여기 이거 유튜브 하는 형들 중에서 보면 가치 투자 베이스 하는 형들 있잖아. 그거야. 그거에서 돈 번 거야. 다 직장인이었다가. 그런 걸 사면 돼. 근데 그 종목이 뭔지 몰라. 그리고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것들이 어려워. 그러면은 좀 도움을 받아야지. 내 도움을 받는 건 아니고. 내 얘기는 아니고 이제 보면 검색도 많이 해보고 보면 어떤 회사가 좋다더라. 도움도 받고 본인 스스로 좀 연구도 좀 하고 사업 보고서도 보고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좋아지는구나. 또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 얘기했잖아. 회사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서 그리고 섹터 트렌드도 좀 맞는 회사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힌트야. 내가 비메모리 종목 얘기했잖아. 그런 것들이 힌트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누워있을 때 있잖아. 오늘은 조금 올랐지만 그 누워있을 때 사놓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비메모리 회사들이 실적들이 막 내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내다도 올라가지. 지금 최근에 핸드폰 부품주들이 막 그렇게 해서 막 많이 올라왔어. 다시 또 와. 핸드폰 부품주도 와. 왜냐면 핸드폰 교체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산업을 공부하면 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튜브 보면 또 좋은 얘기 많이 나와.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좋은 얘기 나와. 블로그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내용 많이 있거든. 그런 걸로 다 회사를 갖다가 뭐 뺏겨서 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 아이디어도 좀 차용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 남아있어야지. 포기만 안 하면 된다니까. 직장인들은 제일 중요한 1번 포기하는 거 안 하면 돼. 그 다음 뭐야? 엉뚱한 그 잡주 안 사면 돼. 그 누가 카드라 하는 거 따라서 그거 안 하면 돼. 그것만 안 하고 내가 재산 쌓는 날 모음으로 갔다가 어제 얘기했잖아. 부동산 묻듯이 사 모아 가면은 반드시 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한 만 명쯤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어. 아마 방송을 보는 형들 중에서 나올 거야. 근데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내 방송을 봐서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있는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엄청 많다니까. 나도 웬만하면 좀 뻗치고 가잖아. 그러면서 하나라도 뭔가 더 늘릴 걸로 늘려가잖아. 손절을 치긴 쳐.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걸로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보는 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야. 왜냐면 부동산은 집을 딱 보여줘. 강남 아파트 딱 보여줘. 그리고 어디 뭐 시골에 뭐 허름한 초가집 보여줘. 딱 보면 이게 좋네. 대략 얼마쯤 옆집하고 비교하고 하면 그게 착착 가치평가 좀 쉬워. 좀 나아 부동산은. 그리고 좀 떨어져도 그냥 버팅기고 막 한단 말이야.
주식도 똑같다니까. 이거 같이 해서 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개벼야 돼. 한 1, 2년 개벼야 돼. 우리는 한 6개월 안에 쇼부를 보지. 그걸 계산해서 하지. 그걸 시간을 줄일수록 좀 뛰어난 투자자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렇게 느려서라도 그걸 하면 된다니까. 근성으로 갔다가. 좀 구체적인 얘기하는 거 내가 좀 큰 부분만 얘기했는데 큰 부분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내가 본 사람 중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그 눈치가 빠르고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오래 걸려. 그리고 그 길이 지루해. 누구나 빨리 벌고 싶어해. 누구나. 나만 빼고. 나만 빼고 다 빨리 보고 싶어해. 그래서 자꾸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기 봐봐. 나 결혼해가지고 자기 계좌 만들었지.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본 적 있어? 없지. 그냥 기다렸지. 까먹었지.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오빠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이제 얘기해줬잖아. 이 종목 사. 저 종목 사 얘기하잖아. 하잖아. 근데 내가 무슨 뭐 미래를 알아서 그렇게 했어? 아니야. 그냥 같이 하고 괴리가 벌어진 것 중에 앞으로 좀 좋아지겠다 하는 것만 사가지고 기다리는 건 단순한 거야. 엄청 단순한 거야 이거는.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단타 쳐요? 그 요즘 시장이 다시 또 꾹 들고 가는 날이 또 와. 저는 저 우리 요 방송을 보는 형들 중에서 반드시 큰 부자들이 여럿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 100억은 이제 시작이지. 100억 벌면 100억부터 시작이잖아요. 제가 여러 형들이 그렇게 되는데 1조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 이제 벌써 2분기가 가네요. 세월 빠르죠? 제가 이제 1분기에 시작했는데 벌써 2분기예요. 2분기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이제 3분기에 봬요. 그럼 들어가세요.